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에게 배워야 합니다. 시므온은 무명의 인물 아닙니까? 여기 말고는 누가복음 2장 말고는 어디서도 안 나오는 아주 그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볼품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중요한 과정에 막 유력한 사람 이름 없는데 시므온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?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. 예수께서 시므온에게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. 그다음 보세요.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.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. 그다음 26절.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다음 27절.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.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. 여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엄청 멋지고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라한 분이 계시고요,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잘것이 없고,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.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,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세상적으로 뭐 상가 지하에 뭐 볼품 없어 보이고 곰팡이 썰고해 보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. 세상에서는 삐까뻑쩍한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한 목사는 아닐까. 시므온이가 갖고 있는, 여러분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